네, 김상욱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주제가 대부분 IT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가 지금 아까 오전에 어떤 그 오전 교수님 여쭤봤을 때 IT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냐 여쭤봤을 때 한 분만 손을 들었는데 아마 더 계실 건 같지만은 어쨌든 그러실 겁니다. 전자기로 어려워서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검찰에서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결국은 국가기로에서 암호 해독할 생각하지 말아라. 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자기로 갑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제가 IT 현장에서 지금도 제가 실무를 하고 있고 뭐 기록은 이전에 있는 곳에서도 IT를 했지만은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전자기록 관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땡땡땡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땡땡땡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자기록은 IT 과학 분야가 아닙니다. 전자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관리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왔던 기록관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뿐입니다. 기록관리는 쉽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욕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 코어하는 IT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오늘 제목도 이 제목 이미 오전에 다 나왔던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기록관리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전자기록관리는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이게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한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걔가 맞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주제가 되었던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객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파일이라고 하는 것 특성을 보면 뭐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회 두 번째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미디어에 여러 가지의 어떤 속성을 가진 자료들이 하나 뭉쳐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우리나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 이미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파워포인트라는 파일에도 텍스트도 있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그지? 멀티미디어입니다. 벌써.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음성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아까 오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캐드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3D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 우리 지금 기록관리에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이 다가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이해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 변화에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록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기록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뭔가를 우리가 또 쫓아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록을 이관한다라든가 또 기록을 보존한다든가 라고 할 때 수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개념에서 그 오늘 주제가 됐던 바꾸고 나고 아니면 그 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동일한지 아니면 이게 무결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법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국가기관에 와서 우리가 서류를 뗐을 때 열람을 했을 때 원본 대조표라고 날인을 찍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누구도
이게 원본이냐 이게 무결하냐라고 시비를 안 겁니다. 그런데 전자기록은 내가 가서 기관에 가서 USB에 담아오면 나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그냥 맞아? 그건 네 혹시 보다 조작 안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우리가 이관 받을 때 혹시 문제가 없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대통령 기록관에 철두철미하게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자기록은 이상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전 제가 봤을 때 오해받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오해를 하냐면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행위들을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이 문서가 됐던 뭐 영화 필름이 됐던 뭐 사진이 됐던 이걸 우리가 이제 전자 파일로 바꾸면서 소위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화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원래 생산됐던 전자 파일이 됐던 이거를 A 기관에서 B라고 하는 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뭐죠 기술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소프트웨어가 고용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오래가 돼서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뭔가 전후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맷 형태가 바뀌었고 하여튼 뭔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뭐 다른 거 없다. 저기 다 동일하다라고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와, 기록 관리에 있어서 진보성 무결성을 나는 보장 못 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전자기록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까지 종이기록을 다루면서 진보성 무결성이라는 개념적인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진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진보성 무결성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보성 무결성에도 확실한 답을 안 합니다. 그냥 IS에 나와 있는 그 개념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실무에서 느껴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전자기록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ISO 13008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제목도 있다시피 디지털 기록의 그 뭐 컨버전 포맷 이제 이 아마 포맷 변환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절차라고 하는 그런 표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포맷 변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포맷이 다른 포맷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긴 체인지란 말을 썼고요. 마이그레이션은 보면 기록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옮기는데 기준의 특성 그대로 가지고서 어떤 하드웨어에서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하드웨어로 다른 환경으로 다만 뭐냐면 포맷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는 기록관리에서 이걸 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해봤고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포맷 변환이 필요한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 우리 아래한글 못 쓰던 거 그다음에 새로운 거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자기록 이관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러니까 이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 아니면 기존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옛날 시스템에 있던 그런 파일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기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무결성, 진본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ISO 13809에 보시면 그냥 이겁니다. 그냥 뭐 여러 기록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개념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 A와 파일 B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 이렇게 16진수의 값이 있습니다. 그게 뭐 샤1이 될 수 있고 샤256 될 수 있고 어떤 함수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두 개의 파일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무결성인데요. 이 무결성, 그러니까 이 해시값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값이 동일하게 나오면
전후 객체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방법은 현재 법정에서 굉장히 유효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소위 말하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쓰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이미 과거에 그 디지털 증거도 이제 디지털 자료도 이런 파일도 잘만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판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해시값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결성 위배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저 엑셀 97이나 2003 버전,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썼던 한 10년 전에 아마 썼던 혹시 본인들이 만들었던 엑셀 파일 중에 97에서 2003 버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이감 받기 전에 하고 이감 받은 후에 이감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카피를 했다는 얘기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해시값을 비교를 해보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이거를 그냥 한번 열어보세요. 열고요.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닫아보세요. 닫아보시고 나서 계산을 해버리면 해시값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록관리하면서 파일을 이감 받으면 한번 열어놓은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보지 않습니까? 열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해시값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법정에서 가장 유효하게 써였던 해시값에 의해서 두 개의 객체가 동일하다고 한 증명이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나는 단지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어서 확인하려고 열었던 것뿐인데 해시값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제 JPEG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장자를 가진 그림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용량은 한 700KB가 되고요. 이걸 제가 저장시키면서 PNG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장시키는 게 아마 여러분 포토샵이나 뭐 이런 그런 그림 편집하는 툴에서 저장을 할 때 형식을 바꿔서 저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시켰더니 용량은 1.3MB로 늘어났고요. 보십시오. 바뀌는 게 있나요? 이건 뭐 숨그림 찾기 아니고요. 그냥 바뀐 게 없죠. 바뀌는 거고요. 글씨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씨는 임의로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가 종이 문서를, 그러니까 어떤 A4에 있던 아주 그 50년대 공문서를 제가 복사기 통해 복사를 하고 원본 대시표를 찍었어요. 그걸 갖다가 누가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질도 달라졌죠. 그 다음에 복사기에 티클이 있어가지고 점도 묻어가지고 새로 복사한 것에서는 점이 묻어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서로 두 개 파일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자 파일은 이렇게 형식만 바뀌었다 해가지고 해시까지 달라지니까 해시까지 달라지는가 볼까요 지금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해시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PNG하고 JPG라고 파일을 넣고 계산해보면 달리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해시까지 달리 나왔다고 해서 두 개 파일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록관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 뿐이죠.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왜 달라졌냐면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록 관련 제도나 표준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안 하시더란 얘기죠. 아까 보셨던 1심의 사건의 판례를 보면요. 이 평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판례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어떠한 논점이 소개가 됐고 그 논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제 쓴 마냥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 일심의 사건이 뭐냐면요. 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증거 자료로 써있던 게 뭐 광디스크 뭐 이런 전자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걸 법정에선 공방이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파일이 디지털 기록이 증거로서 써였던 최초의 어떤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대법원 그까지 갔던 사건이거든요. 최종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른 생략하고요. 해시값을 생성해서 대조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부정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에서도 모든 파일이 무조건 해시값만 가지고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다른 어떤 합리적인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게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록관리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작년 6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립의 진정함이라는 게 결국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진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법기관에서 이걸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저희들은 이제 진본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 1호 489에 보면 진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처음부터 기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어떤 그런 행위를 기록을 남겨둠으로 해서 입증 가능하고요. 그걸 우리가 관리 연속성이나 뭐 연계 보관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이 내용은 아마 기록관리 어떤 그런 그 개론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공표준 메타데이터 표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설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에 이러이러한 내용들 쭉 가다가 그냥 관리 1억이라고 하는 항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1억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내용에 보면 기록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어쨌든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1억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적냐면요. 내가 생산할 때 누가 생산할 때 적지만은 이걸 이관할 때는 어떤 매체에 담아서 어떻게 이관했고 라고 하는 거를 절차나 행위, 그러니까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진본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보신 IS-13008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 밑에 있는 원본입니다. 왜냐하면 원본에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 부분을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내용에 조금 그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13008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물을 그러니까 기술 환경에 따라서 기록물의 그 이관이나 아니면 폼에 변하는 과정에서 맥락이나 구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도 계속 봤지만 파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러한 폼의 변환이나 이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변경됐으면 남겨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자기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남겨두라니까 이력관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이건 2011년도에 나왔던 출판되었던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밑,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이상진 교수님이라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쓴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해시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진정성, 진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진정성 유지를 위한 재발 절차를 연계 보관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자기록을 다루다 보면 보관이나 보존돼야 되고 이관되고 다양한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달 때 전자로 되면서 진본성, 무결성을 항상 별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그게 디지털 그 해시값에 의한 어떤 전후 값이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진본성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걸 입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사례에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본성인데 그 진본성 했던 그런 별도 기록의 행위 그걸 누가 고쳤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밑에 판례 나와 있다시피 제가 이건 좀
찾아봤더니 공맹의 적법성이라 해가지고 뭐 이건 아마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규나 어떤 그 내부 규정의 절차에서 적법한 행위를 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고 임의로 변조를 했다라면 그건 범죄겠죠, 범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다가 저 대입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모든 어떤 적법한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그런 진본 내가 별도로 기록해놨던 행위 자체는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왜 그거를 디지털 객체라고 했냐면 밑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건 디지털 객체인 거죠. 그러니까 파일만 보고는 그게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로 해서 그게 어떻게 이관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최초의 것과 해시까지 다른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별도의 어떤 행위를 잘 기록한 이력관리가 돼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디지털 객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 기록 관리하셨던 분들 배우셨던 게 굉장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를 많이 보고 있나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제가 각급 기록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저희 현재 우리의 기록 관리하는 활동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디지털 객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메타데이터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메타데이터를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메타데이터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실천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이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미시경제라고 하는 게 거시경제가 있는데 미시경제는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주체, 뭐 기업, 가정, 뭐 이런 각 기업,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을 합니다. 거시경제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금리가 얼마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됐다, 뭐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즉 목표는 같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앞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분석을 하고 디지털 증거, 디지털 증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기록인데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상의 구속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은 어떠냐면 양도 뭐 물론 그 많거나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우리는 넘겨줘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런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록 관리에서는 그래서 그걸 조금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우리가 기록물 제도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다 돌이켜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좀 편중돼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틀에서 우리가 기록 관리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롭지도 않은데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마치 그 전자기록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계속 이런 것만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전자기록 쉽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IT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요소적 기술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함재균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RMS나 뭐 이런 시스템을 돌이켜보면
전자기록을 관리할 때 핵심되는 기능이 뭘까라고 포맷으로 싸고 거다가 또 해시값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인증서도 집어넣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그거 외에 그 기록을 내가 어디서 가져왔고 어느 부처에서 가져왔고 누가 내가 거다 어떤 행위를 했고 하는 메타 데이터는 과연 얼마만큼 남겨있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제 눈에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기록관리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인문학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전부 다 컴퓨터를 IT 저만큼 알 때 되는 걸 다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요. 제가 기록관리를 여러분들만큼 이해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여러분 요구하실 건 뭐냐면 기록관리에서 요구하는 기준, 기본과 기준 절차를 따로 시스템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IT를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서로 절충을 하면서 호흡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관리는 전자기록관리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은 저같이 IT 했던 사람들이 같이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같이 또 코옥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앞서 제가 쭉 보시면서 아 여러분이 전자기록관리를 오늘 이 자리에 가면서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건 너무 차라리 종이로 뽑고 말지 전부 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핵심은 그 개념적인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